만물이 성장하는 이 복된 계절에 오늘 우리는 진금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유치부에서 아동부로 다섯 명의 아이가 졸업을 하고 올라갑니다. 또 아동부에서 하이시로 네 명의 자녀들이 이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시에서 네 명이 졸업을 하는데 세 명은 EM으로 한 명은 KM으로 각각 그렇게 진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물론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자녀들 다 한 학년씩 진급합니다. 그리고 작년인 우리들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다 진급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60이 되면 6학년이 됐다 그러고 6학년 5반 그러면 65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9학년까지 있는 셈이죠. 9학년까지. 다 우리들 진급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더 많이 성장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때 오랜만에 한번 만나면 쑥쑥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장하고 자라는 아이들 부모에게 이웃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부모님에게 근심이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양이 부족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보니까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데 스물 몇 살이라 그래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또 병들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 태국 북쪽 치앙마이에 있는 라후 부족 가서 만나보니까 지금도 평균 수명이 40세인데 수많은 병들이 질병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장 그러면 물론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하죠. 육체가 자라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더 전문적인 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학년이 올라가고 더 많은 지식을 훈련하고 습득합니다. 지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알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울고 때를 쓰던 아이가 언제 보니까 의젓하게 자라있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려운 대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아이의 인격을 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또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는 아욱사네테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 얻으면 이제 육신의 나이는 많아도 영적으로는 이제 막 출생한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첫째로는 잘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 배고프면 냉장고 뒤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먹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그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늘을 산다면 우린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먹지 못하면 병든 증거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먹고 싶지 않고 그러면 벌써 한 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듣고 싶지 않고 설교가 시작되면 잡생각이 떠오르고 잠이 오고 또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막 반발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질병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 선친께서 목회를 하실 때 설교 시간만 되면 딱 시작하면 멀쩡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그걸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졸다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다른 일엔 열심히고 굉장히 충성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드리면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분이 나중에
이단에 빠졌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에 빠져서 온 가족과 아이들이 똑똑하고 그런데 그 가족이 모두가 다 불행을 겪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예배 때, 설교 때 졸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매일 졸면, 설교만 시작되면 존다. 그러면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먹지 못하도록. 설교 시간 성경만 피면 잠이 와서 잠 안 오면 성경책 꺼내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못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한 것 먹어서 탈락에 만들고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절하고 말씀의 사람,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 기쁨으로 먹는 자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병색이 짙은 사람을 옛날에는 보니까 폐병 환자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아주 얼굴이 하얗고 삐쩍 마르고 그랬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 처갓집에 한번 갔는데 장모님이 저를 보시고 처음 보고는 나중에 그랬대요. 제가 간 다음에 야, 꼭 폐병 환자 같다 그랬다 그래. 여러분, 폐가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산소 공급이 정상으로 안 돼요. 호흡을 잘 못해요. 그러면 잘 먹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영양분, 산소 공급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게 쉼이 아니고 회복의 시간이 아니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서 잠자면 그 시간이 사실은 망가지는 시간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폐가 문제가 되면 갑자기 그 폐암으로 죽은 제 친구가 둘이나 있어요. 갑자기 뭘 건강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건강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탄이 아주 무서워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살펴보면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모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얼굴이 빛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의 그 어려운 과정을 승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옥중에서도 매를 맞고도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링컨이 머무는 막사에 밖에 흰 리본이 걸리면 아무도 그 막사에 못 들어갔다 그럽니다. 왜? 그 시간은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평론가가 남이 북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이 이끌던 이제 북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다 막혀도 위를 향한 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중국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흔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그들이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위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활동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막 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병든 것입니다. 피곤하면 휴식이 필요하죠. 휴식이 나쁜 것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주한 제자들을 보고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휴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문득문득 다 그만 때려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쉬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런데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또 쉬고 또 쉬고 계속 쉬기만 하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동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제 큰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보니까 드러누워가지고 막 버둥버둥 하더라고요. 보니까 운동하는 거야. 저도 옆에 누워가지고 따라서 해봤어요. 그런데 몇 분도 안 지났는데 팔다리가 아파서 따라서 못하겠더라고요. 애가 그냥 크는 게 아니고 계속 먹고선 그 다음에 운동하기 때문에 아이가 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 일도 바쁜데 주님 교회 섬기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어제 행복 만찬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와서 테이블 세팅도 하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고 내게 복음이 들어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려고 애써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이기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영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활과 삶입니다. 아는 바, 믿는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말씀과 기도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양 섭취하고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얻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귀한 것인데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나가서 활동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나만 위해 살아. 그러면 영적인 비만이 생깁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양식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 영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밥 한 끼 먹었다고 쑥쑥 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늘 말씀 보고 늘 기도 생활 끊임없이 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그게 결국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 그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학교에서 교사를 25년 했답니다. 근데 좋은 보직이 생겼고 좋은 자리가 나서 신청을 했다 그래. 이 정도 경력이면 되겠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옆에서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좋은 자리에 자리를 맡게 됐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왜 제가 경험도 25년씩이나 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못 가고 저 사람이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께 쳐다보면서 얘기했대요. 당신은 25년 교사 경험을 한 게 아니고 1년 한 경험을 단지 25번 되풀이한 것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해 동안 준비해가지고 교사했어, 1년. 그런데 그걸 그 다음에 또다시 그냥 반복한 거지 성장하고 자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나옵니다. 햇빛을 받은 곳에는 많이 자랐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촘하지만 그러나 자랐어요. 어떤 해는 그걸 보면은 어떤 해는 막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게 다 거기 나타나 있어요. 나이테가 그 나무가 성장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 경력이 늘어났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내 신앙의 나이테를 보여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잘하고 성장한 것이 없다면, 매년 되풀이만 하고 있다면 우린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믿음의 나이는 얼마나 됐는가 각각 돌아봐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썩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섯은 하룻밤에도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자라갖고는 제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고난과 고통도 통과해야 합니다. 추운 곳에서 힘들게 성장한 나무는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 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무섭게 훈련을 시킵니다. 집에다가 짐승 가죽도 덮고 푹신푹신하게 해놨는데 그 속에는 가시가 막 있다 그래요. 가시를 먼저 놓고 그 위에 덮어서 거기다가 이제 부화된 새끼 독수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면 이 가죽을 갖다가 덮여있는 푹신푹신한 가죽을 벗겨버리면 날카로운 가시가 나와서 막 등을 발바닥을 찌르는 거예요, 새끼. 그리고 애미가 등을 이렇게 밀면 새끼가 애미 등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를 등에다가 업어가지고 독수리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서 뒤집는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나 살려! 그리고 뭐 날개짓을 막 합니다. 떨어질만 하면 와서 받고 또 올라가 떨어뜨리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독수리가 자라면 말이죠. 폭풍이 밀려올 때 다른 새들은 숨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뚫고 저 꼭대기까지 날아올라가는 새 중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에 고치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 틈으로 나비가 나옵니다. 근데 한 과학자가 알프레드 윌리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걸 보고 있는데 한나절을 그 좁은 틈으로 나오느라고 막 나비가 몸부림을 치더래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위로 조금 더 넓게 잘라줬더래요. 쏙 나왔대요. 근데 이상한 건 말이죠. 그냥 그 고통스러운 걸 겪으면서 그 작은 틈으로 삐짓고 나온 나비는 색깔이 영롱하고 날갯짓을 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자기가 도와줘서 조금 넓혀져갖고 쉽게 나온 나비는 말이죠. 색깔도 흐릿하고 그리고 날갯짓 몇 번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은 나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경험하고 그 사랑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높이 날고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성장을 우리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진검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값없이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마음을 아는 그 지식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처럼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건강하게 성숙하게 우리 모두 자라가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영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하이시로 하이시에서 EM과 KM으로 각각 진급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걸어가는 앞으로 더 많이 훈련하고 어쩌면 더 큰 고난을 통과해야 할 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릴 위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만물이 성장하는 이때에 나는 얼만큼 성장했는가 지난해에 비해서 나는 퇴보한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여 귀하게 자라가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그럼에도 여전히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